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 땅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둡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았고 시대와 상황이 변화해도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좋은 설교의 방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주의 복음의 핵심을 아는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기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좋은 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길가와 같이 사단이 그 안에 들락날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명확하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아. 나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걸 포기하면 난 죽는 것과 같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좋긴 한데 내 마음속에 큰 응어리와 같은 돌덩어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누구와의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옛 기억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또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또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또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것과 그리고 음행하는 것과 여러 중독의 것들이 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장할 쯤 되면 나를 고꾸라지게 하는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땅도 분명히 있죠. 이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기경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나를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땅이 넓혀져서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겸손히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무리는 누구인가?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12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가 연결되어짐을 성도들이 전제로 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 무리는 누구였는지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에 모여 서로 밥일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정도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였고 또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또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요. 이때의 상황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확 드러나는 완전히 좀 뭔가 이게 센세이션처럼 예수님이 확 드러났을 때 그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만 명 앞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이 누룩은 외식이라는 것이죠. 외식은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사람을 지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좀 형 좀 혼내주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혼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각각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한 몫씩 갖되 장자는 두 몫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세 명이니까요 제가 죽을 경우 유대의 율법을 따른다면 제 재산을 네 몫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몫씩 주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은 장자 큰아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법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없으신 게 이게 문제이긴 한데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형이 그 몫을 완전히 다 가로챘는지 아니면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남기고 자기가 착복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정당하게 다 받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뭐 한두 가정 뭐 주변 조금만 다리 건너면 그 뭐 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뭐 엄청 싸우고 뭐 그 소송하고 형제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뭐 여러 사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지난 명절 때에 그 뉴스에 몇 개의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주 이유가 집안의 이제 돈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에는 뭐 형제고 아버지고 부모고 뭐 다 필요 없이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형의 편을 들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 질문하는 사람의 편을 들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형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니 예수님께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핵심을 들추시며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4절에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고요.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정말 네가 그 형이 불법적으로 너의 유산을 가져갔다면 재판장에 이야기해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15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음속에 진짜 마음은 내가 알고 있어.
이 문제가 정말 갖고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장에게 가도 되겠지만 근데 나는 너에게 진짜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죠. 탐심.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질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왔냐면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내 몫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이 이 몫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들이대는 거죠. 예수님께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이 잘못했으니 이 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그 돈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나에게 뭘 가지고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들이대며 나를 지금 조종하려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진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네 마음속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냐? 넌 이건 전혀 없으면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들이대며 나에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라고 딱 걸어놓은 다음에 속에서는요 다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자기가 만들어놨던 이 창고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며 야, 이걸 다 어디다 갖다 놓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참에 우리 집에 있는 창고를 다 무너뜨리고 이걸 담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짓자. 그러면서 와 이제 나는 부자가 됐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 정도의 곡물만 있으면 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야 좋다. 이제는 평안하게 한번 다리 쭉 뻗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모아놨던 이 재물, 이 곡식들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 우리의 그 삶에 모아놓은 재산들이 이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좀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비유를 이제 이 질문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이 비유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 맞아 우리 형 이 나쁜 놈 이 이야기를 가서 꼭 해줘야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돈 많이 모아놓고 아버지 유산까지 다 혼자 다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형님을 데려가시면 이거 다 어떻게 하겠냐고. 형님 죽기 전에 먼저 나에게 좀 나눠주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형에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질문한 사람에게 하고 있을까요? 질문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맞아 그 부자 그 우리 생각나는 부자 있으세요?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라서 예, 우리 집에 있는 그 형님 우리 집에서 잘 사는 그 사람 하, 저렇게 돈만 잔뜩 구두쇠처럼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 번에 데려가시면 다 놓고 갈 걸 정말 불쌍한 나 같은 사람 좀 동생들 좀 도와주고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 혼자만 더럽게 처먹고 그러니까 뚱땡이가 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분들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요. 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하나님 율법이 이러니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서 얻어지는 이 유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이 유산만 있으면 평생 고생 안 하고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어. 이것만 가져오면 돼. 근데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정확하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더러운 탐욕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외식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머리가 좀 비상한 것 같아요. 공부를 못했는데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1990년에 지금부터 뭐 19년, 30년 전 이야기죠. 1990년도에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 저는 거기서 편의점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그 뉴스에 홍대 입구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 뉴스로만 봤고 일본에 가니까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편리하고 모든 물건이 다 있고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거다. 이거를 한국에서 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1990년, 30년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체 이름을 적었어요. 이 편의점 이름을 적었어요. 게더링 마켓. 그래서 GM24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썼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룹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룹 이름도 정해놨어요. 그룹 이름은 주식회사 도노. 뭔가 있어 보죠. 도노. 도노가 뭐냐면 도전과 노력. 이거 쓰셔도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왜 뒷목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너무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성교지를 위해서 쓰고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 몇 개 짓고 정말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님 저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빌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4층짜리 1층에는 엄마, 2층에는 나, 3층에는 딸, 우리 여동생, 4층에는 남동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났을 뻔했어요.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이제서는 이게 깨닫게 되는데 절대 같이 살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냥 부부하고만 같이 살면 돼요. 안 사는 게 나아요. 주님 저는 정말 소박합니다. 차는 네 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인하고 살 수 있는 스포츠카 있으면 되겠고요. 또 모임에 갈 때는 세단 뭐 이런 거 한 대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밴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탈 수 있는 누워서 타는 오토바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꿈꾸며 소박하죠. 주님 이것만 이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저 믿으시죠?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는 안 변합니다. 다른 사람 돈 많이 벌면 다 타락해도 저 믿으시죠? 저 알잖아요. 저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으니 나에게 부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딱 걸어놨는데 내 속에서는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 구렁이가 또아리 뜬 것 같은 이 탐심이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또 저는 한때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제 딸이 새벽 3시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새벽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되려면 그냥 순경되면 이런 시스템을 못 바꾸니까 제가 이제 경찰대학을 가야겠다고 하는 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독일의 수상을 지내신 비스마르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경찰이었는데 독일의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내가 경찰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를 경찰대학 보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경찰대학 가고자 하는 그 나의 탐심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얼마 가지 않아 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판은 잘 걸어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누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한번 막 설교하면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랑할 게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에 쌓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 저 짜잘한 일 저런 거 시골과 어촌 섬에 있는 이런 일은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저는 이렇게 드러나는 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는 나의 탐심이 가득 담겨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가끔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나의 이익을 취한 것도 여럿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두 쌍둥이인데 야곱에게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상남자고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돌아가실 즈음에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걸 알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쳐서 이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 사람은요 뭘 들이댄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약속 언약을 들이대면서 뭐 하고 있냐면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들이대며 부정을 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보다 내가 장자가 돼서 더 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탐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결국 이 야곱은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2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다리가 탈골되어져 영원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의 자녀들은 그릇된 가치관들로 다 교육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정상적인 가정의 생활을 못하는 참혹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타이틀을 걸어놓고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채우려 했던 그 죄악이 그의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아버지의 유산 받으면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주실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나가시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 그 모아놓은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농부를 지칭하는 말인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열심히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평안하여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한순간에 사업을 다 망하게 하신다면 네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을까요?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뭔지 알아요. 이건 단순히 똑똑하고 머리 좋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그럼 어리석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바리새인이 외식할 때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린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 다섯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이대로 다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시려면 세실 수 있죠. 근데 그걸 세고 앉아있을 뿐 아니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전체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농부. 이 농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 큰 수확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이만큼 더 많은 수확을 얻었군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토양과 물과 바람과 이 환경을 조성하셔서 이렇게 큰 재물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금 드리겠죠. 그리고 자기의 수확에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를 드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이 남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이 시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주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흘려보내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내가 심었고 내가 거뒀고 내가 키웠고 내가가 다섯 번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관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게 살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하루에 천 원을 벌기 어려운 저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까요? 예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그 나라에 영국인 기자가 이 초콜릿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농사를 하고 있는 그 흑인 농부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이걸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먹었더니 맛이 어떠냐고, 달콤하고 좋다고. 그럼 이걸 뭐로 만들고 왔냐고 이야기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 작물로 이걸 만들고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이 코코아로 자기가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면 얼마 버냐면 1,000원, 2,000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초콜릿 하나에 몇만 원씩 사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요, 진짜 너무 행복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께 좀 더 잘 보여서 주님께 영광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잘해주시면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꿈꾸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요.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께 좋은 타이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얻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1절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풍성함을 주셨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들이댔어요. 종교적인 것을 들이댔어요.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재물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할 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내긴 했어요. 근데 이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합니다. 소풍교회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과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하여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뭐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이벤트도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오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야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내가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내가 정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물으면서 뭘 해야 될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둔하고 주의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좀 답답함이 요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보물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듯해서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을 헌금이라고 무척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 이 땅에서 내가 얻어진 나의 학력, 나의 공로, 이 땅에서의 직장들, 나의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받는 자도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갈려집니다. 성공한 그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 올랐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됩니다. 그들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졌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기도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곳이 좋으니 내가 평안하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총리로 만들어주셨는지 주님께 물으며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걸 깨닫죠. 다윗은 하나님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뭘 묻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겠노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그가 당당하게 감당을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며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였던 통로가 되었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루어낸 그 성공, 이 땅을 기반으로 얻어낸 성공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반대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에, 그 부에, 그 영광에, 그 명예로움에 취하여서 그들은 여자를 취하였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였고 그런 범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뭘 하기 원하는지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떼버리세요. 예. 이 간판 이거 떼시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속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간판 띄고요, 주님 부자 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하세요. 예. 그러면 왜 부자 되고 싶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세계 선교 이런 가식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 되면 뭐가 좋아요? 예. 부자 되면 기뻐요. 예, 기뻐요. 주님 나 기쁘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간판은 잘 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도 좀 옆집 그 나쁜 자랑 좀 하게 콧대 좀 확 눌러버리게 나에게 좀 기쁨 좀 주십시오.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묻는 지혜로운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우리 속에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나의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내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셨으니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진정 사는 자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영광 드릴까를 고민하는 아버지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